자, 그럼 이제 플라워가 수록되어 있는 여자친구 일곱 번째 미니 앨범 휘버 시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앨범 타이틀에 대해서 여쭤봐야겠죠. 휘버 시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여쭐게요. 네, 저희 데뷔 앨범 시즌 오브 글래스에서 찾아내는 것인데요.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저희 여자친구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열정, 아. 뜨거움,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타이틀곡 제목 공개가 됐죠. 열대야. 이 열대야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좀 정식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열대야는요, 일단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기를 열대야라는 단어에 비유를 한 곡인데요. 여자친구만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곡입니다. 네, 또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네.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자친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퍼포먼스잖아요. 이번 열대야에 숨겨져 있는 안무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퍼포먼스가 예전에는 정말 8분부 각을 중요시했다면 이번엔 약간 개인의 삘과 수혜? 수혜? 네, 여자친구만의 휩쓸음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약간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수혜를 느낄 수 있는 안무 포인트들만 잠시 이렇게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리고 멤버들이 설명을 좋습니다. 자, 신비가 보여드립니다. 포인트 한번 컴온. 우선 첫 번째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춤을 아직 이름을 제대로 못 정해서 일단 대충 보이는 대로 고릴라 춤이라고 고릴라 춤 정했는데요. 네, 보여드릴게요. 진짜 고릴라네요. 네. 네, 좋습니다. 둘, 셋. 이전과 좀 달라진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쭤볼게요. 우선 여자친구의 좀 음악적 색깔을 지키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여자친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퍼포먼스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한 퍼포먼스 기대하겠고요. 자, 열대야 여러분 또 무대 만나보셔야 될 텐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